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저도 오늘 좀 낯설고 좀 생소한 방송이긴 한데 좀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 그 채널에서 이렇게 뭔가 유튜브를 각 잡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오늘 처음이라.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큐카드를 처음 받았는데 여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민호 유튜브 채널 최초 정식 게스트를 위해 새롭게 런칭한 컨텐츠입니다. 자, 친분 제로, 교집합 제로, 대놓고 홍보로 만난 사이입니다. 뭐 약간은 어색하지만 소소한 재미와 진솔한 토크를 가져보는 시간. 바로 자랑이 반찬! 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 뭐 자랑이 반찬 이런 말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밥값 대신 자랑값으로 게스트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보면서 자랑값 받은 만큼 장민호가 자랑거리를 열심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진짜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국민 여배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염정아 씨 오시겠습니다. 야, 와, 안녕하세요. 네, 악수라도 한번. 반갑습니다. 처음에 사실 저희가요, 이 제안을 받았던 게 이번 촬영으로 전 이어지게 될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성사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장민호 씨하고 저 예능에서 진짜 많이 뵙고 노래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친근한 느낌이거든요. 저도 되게 친근한 느낌입니다. 누나. 맞아요. 오늘은 일단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일단은 그 영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또 그리고 직접 홍보를 해주시면. 그 7월 26일 날 개봉하는 영화고요. 밀수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고 70년대 바닷가 마을에서 해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제안을 받게 되죠. 바닷속에 던지는 밀수품을 건져오면 돈을 이렇게 주겠다. 김혜수 씨가 그 제안을 어디서 받고 중간에 저한테 브로커처럼. 자, 그렇죠. 같이 하자. 워낙 이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막 시작이. 엄청난 사건에 막 휘말리는. 그 물에서 덤블링 들고 막 이러는 거를 얘기 듣기로 직접 하셨다. 저희가 직접 한게 많고요. 물론 대역분들도 계셨는데요. 실제로 촬영 들어가기 3개월 전부터 저희는 이제 수중 훈련을 했었어요. 저는 수영을 아예 못하고 지금도 못해요. 그럼 예고편에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는 물 속에서 훈련받은 건 다예요. 훈련받은 것만. 아니 근데 물 안에서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지만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의 안에 있는 곡들이 엄청 유명한 곡들이 되게 많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대본에 이렇게 씬씬마다 그 안에 들어갈 곡들을 감독님이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곡을 들으면서 그 씬을 읽고 상상하고.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저희가 자랑값을 받아야 된대요. 아, 내가 자랑을 하려면 네네. 지불을 해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값으로 뭘 준비하셨는지 한번 직접 소개를.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이제 뭐그 음식을 이제 거한 걸 준비는 안 하고요. 샐러드랑 이렇게 간단한 스프링 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또 마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식혜를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좀 많이 가져왔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좀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의 자랑거리는 밀수고 영화고 제가 맡은 진숙이라는 캐릭터는 해녀들의 리더이고 전또 저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마을의 해녀들 오지랖 오지랖 아니에요. 오지랖 책임감이에요. 아, 책임감이에요. 네. 마을의 해녀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생각하는 그런 진짜 진정한 리더거든요. 그리고 키워드가 류승환 감독인데요. 혹시 작품을 같이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 이제 처음 감독님하고 네. 작품을 했는데 아, 역시 왜 유승환인지를 알게 되는 작품이었죠, 같이 하면서. 배우가 정말 현장에서 내 연기만 신경 쓰면 되는 현장이었어요.
사실 연기자들한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죠. 최고죠. 왜냐면 연기 외에 다른 걸 신경 쓰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현장이. 네. 과연 두 분의 그 감독과 배우의 케미가 어떻게 맞을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다 너무 매력있게 나오거든요. 아마 다들 약간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에서 조금은 다른 매력들을 보여줄 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마치 자기 옷을 입듯이 연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저도 약간 그 센 이미지?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안이 오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오니까 마다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혹시 했던 뭐 작품 중에 가장 저랑 비슷한 성격이 혹시 아 또... 캐릭터로? 네, 캐릭터로 혹시 스카이캐슬은 아니죠?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죠? 네. 다 근데 조금씩 제 모습이 있어요. 어디에도 제가 연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번에 밀수를 촬영하면서 가장 연기에 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진숙의 우직함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감정의 표현이 과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책임감 같은 것들도 연기에서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제일 큰 거는 제가 이제 엄마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혀 엄마라는 생각이 안 드는 역할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지껏 봤던 배우들의 모습에서 그래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배우들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말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OST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세팅을 바꾸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키워드인데 밀스 OST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키워드를 또 좋아합니다. OST 키워드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 류승환 감독님이 이렇게 옛날 그 흘러간 옛 가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폭넓게 알고 많이 알고 거를... 계시고 감독님이 네. 어렸을 때 들었었던 음악인 네. 거죠 다. 근데 이 노래를 그 장면에서 노래를 들으면 그 장면과 무조건 연관이 있는 노래들인 거잖아요. 그 분위기랑 맞는 분위기랑 거죠. 네. 그 분위기를 더 이렇게 그 재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극적 효과를 또 더 줄 수도 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배님의 OST에 대한 어떤 또 애착도 있으시고. 제가 아무래도 전작이 뮤지컬 영화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모든 트랙을 다 직접 불러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한 명을 초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되게 오늘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누구냐면 어제 급하게 전화해서 오늘 시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해서요. 제 전국 투어 콘서트에 늘 함께하는 저희 그 장민호 밴드 마스터예요. 근데 오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 몇 곡 리스트를 전달해 드렸고 오늘 선배님이 그냥 흥얼만 거려도 뒤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또 어제 그 준비를 다 해 오셨다고 해서 한덕용 밴드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과연 이 앵도라는 노래가 밀수 속에 어느 장면에 들어갔는지 가사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와 함께 이 노래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치 않은 기회예요. 염정아 누나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 장민호의 노래교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자랑이 반찬 속의 작은 코너입니다. 장민호의 노래교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첫 노래는 최현 씨의 앵두입니다. 믿어도 돼. 나요 당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오! 믿어도 돼 나요 당신의 노동자 구름 속의 태양은 아니겠지요. 철없이 믿어버린 당신의 그 입술
아니겠지. 대박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데 난 트로트 해볼 생각 없어. 그 영화를 보면서 영상미에 어떤 그런 음악이 딱 붙었을 때 기대가 너무 됩니다. 되게 수많은 그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한 이유가 무인도가 좀 그 사연이 되게 많은 노래라고요. 맞, 진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그 장면에 깔리는 음악이에요. 이게 노래가 파도요? 뭐죠? 네, 맞아요. 슬퍼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네. 파도요 슬퍼 말아라. 혹시 조난당하나요? 아니 그냥 그 진숙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 무드가 그래요. 처음에 한 몇 마디만 그래도 들어볼까요? 소사라 태양아 나 어둠을 헤치고 아나나나늘. 너무 좋은데? 네. 야, 이 노래가 그 진숙의 거의 뭐 테마송 같은 느낌이고 그 어떤 영화 속 무드와 너무 잘 어울리는 합니다. 아니 이게 한 곡 한 곡 들을수록 더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한 곡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워낙에 유명한 노래인데 이 연안부두라는 노래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노래가 어떤 배우들 간에 뭐 또 어떤 그런 게 있다고요? 네. 그 공통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하도 좋아해서 네. 저희들끼리 현장에서 이제 놀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누가 찍어줬어요? 우리 폰으로. 그거를 그러면 그 영상을 이제 뭐 볼 수도 있나요? 그 공개를 하시겠죠? 아, 공개를 네. 하실 거예요. 네. 야, 그럼 그 영상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안부들 한번 들어볼까요? 워낙에 유명한 노래라. 저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사람 가는 사람 맘마다 설레게 하나 부두의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2차 갑시다! 아무것도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위기와 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시면 진짜 정말 재밌는 영화 밀수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들려드렸던 이 세 곡이 그 영화 함께 OST로 흘러나오니까요. 아, 이래서 저 노래를 유승환 감독님께서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찾아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네. 누나가 갖고 온 그 음식과는 다른 음식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준비한 이유도 저도 잠깐 제 PR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촬영 기준으로 제가 한 며칠 전에 싱글 앨범이 인생일기. 어? 네, 맞습니다. 인생일기. 와, 저도 인생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일기장을 펼쳐본다 눈물 자욱 얹어간 그날에 잠시 멈추어 본다 네.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노래 또 영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OST도 들어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요.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너도 저도 너무 편안하고 저 뭐 제 숙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러는데 오늘 신났어요. 그 못하는 거에 비해서 오늘 너무 잘 노셔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잠 개운하게 주무시겠어요. 푹 잘 것 같아요. 푹 주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요 코너, 요 이런 요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저는 이게 매주 나왔대나요?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영화의 힘도 이렇게 실어주시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또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고 좋아했던 장민호 씨랑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밀수 많이 봐주시고요. 7월 26일 네. 개봉이고요. 네. 우리 영화 밀수의 힘을 네. 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자랑이 반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이제 영화 보러 한번 가겠다고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 날짜를 주셨는데. 20일 날. 괜찮아요. 올 수 있어요? 네. 저 7월 20일 날 얘기 들었죠, 저희 매니저. 네. 전화번호. 네. 7월 20일 날 저 영화 보러 가니까 아무도 찾지 마세요. 이제 곧 7월 26일 날 개봉을 앞둔. 7월 28일 내 생일. 어? 어? 소름. 왜요? 왜요? 저 7월 28일 생일인데. 근데 양력이 음력이? 양력이지. 저 음력이요? 네.